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희망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음식, 또 미용, 또 식물 가꾸기, 게임 등등 여러 분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말하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에이터들의 삶은 사실 멋있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걸 열심히 할까요? 왜냐하면 그 채널의 중요성, 아니 나아가 존폐가 그 구독자 수에 달려있거든요.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비록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고 구독자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고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애써 가꾼 채널을 상당 기간 포기하거나 또 아예 접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독자가 많아지게 하려면 다른 채널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채널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요즘 뭐 라면 먹방 하겠다고 라면 한 네 봉 정도 갖고 와서 하면은 아마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0봉 먹은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르게 하려면 훨씬 자극적이고 훨씬 눈에 띄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달라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든 경쟁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는 사실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식당하고 우리는 달라야 되죠. 강의를 하는 분들도 우리하고는 다른 학원 달라요 이렇게 말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아, 저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완전 다르죠. 결과물이 달라요 라고 말해야 다음에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달라야 하죠. 여러분 애석하게도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달라야 해요. 다른 목사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교회와 달라야 해요. 다른 음악가들과 다른 소리를 낸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자기 교회 좋다고 오라는 분들이 얘기를 대부분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딴 교회 목사님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설교가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뭔가 달라요. 훨씬 복음적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나 똑같아요. 우리 교회 가나 거기 가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다르니까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목회도 교회 음악도 또 기독교 교사가 되는 일도 무언가 달라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일종의 생존 자격증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 훨씬 복음적이고 묵상의 깊이가 깊으며 졸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길게 하지 않고 제 시간 안에 끝내되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남들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설교자가 돼야지. 나는 그런 목회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피상적인 목회 말고 저분에게 가면 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다른 목사가 돼야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두가 그렇게 나에게 얘기했거든요. 야, 뭔가 특별히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야 돼. 뭔가 좀 다른 목회를 하는 데 가서 배워야 돼. 뭔가 이미 남들하고는 다르다는 데 가서 배워야지. 생각해봐. 설렁탕집도 다른 데랑 다르게 잘하는 데 가서 배워야지. 아무 데나 가서 배우면 어떡해. 너도 어차피 목회를 단독으로 할 거면 뭐 말하자면 식당 차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또 특별하게 잘하는 데 가서 배워야지.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사순절 기도회를 준비하느라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갑자기 마음이 쾅 하고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입장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너희가 날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유독 베드로는 모두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내가 안 버리겠다가 그가 말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핵심은 나는 쟤들과 다르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저를 쟤들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저는 주님이 제일 처음 부른 제자. 저는 주님께서 제일 어디 갈 때마다 끼고 다니는 그런 제자예요. 근데 어떻게 저랑 쟤네들이랑 동일하다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저는 쟤들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이 혹시 버린다는 이런 짓을 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거 근처에도 가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고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다른 제자와는 다른 종류의 제자입니다. 당신과 가장 근접한, 어떻게 보면 당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제자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목사들과는 다른 목사라고, 물론 뭐 겉으로는 말 안 하죠.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격 있게 아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나는 뭔가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저 자신의 모습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정확히 정반대의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나는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한 분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랑 다르니까 너네는 아무 형상으로나 만들자. 내 형상과 똑같은 건 난 싫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나는 인간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네랑은 질적으로 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같이 되셔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이죠. 그 말은 걔네랑 똑같은 애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야, 너 얘네랑 친구지? 에휴 진짜 그럴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듯이 세리와 창녀들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똑같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고 또 인간과 똑같이 되고 죄인과 똑같이 된 결과물이 우리가 얻은 구속인데 그 구속의 은총을 입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사들과 다른 교회와 다른 걸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힘든 농촌에서 포기하고 싶은데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번듯한 도시에서 번듯한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 제가 훨씬 더 달라 보일지 몰라도 그분과 제가 얼마나 똑같은지, 그와 내가 얼마나 함께 하나님 안에 동일한지를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전에도 그렇다고 말했는데 내 방향은 반대로 가면서 말은 이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만, 31절에 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약속을 사실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본문이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나타나진 않으시고 어떻게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머지 제자들 다섯 명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여섯 명 합쳐서 일곱 명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이들이 예수님이 만약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는 다른 제자들이 저도 절대 안 버려요, 저도 함께 있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 그들도 다 들었을 텐데, 그들이 정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갈릴리? 그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 갈릴리 가자, 가자, 다 같이 가자 이랬겠죠. 근데 일곱 명만 갔다는 건 그냥 즉흥적으로 간 거예요. 몇 명만, 야 갈래? 가자. 아, 진짜 답답하다 여기,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거죠. 그리고 가서 4절, 21장 4절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서 계신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정말 갈릴리에서 주님과 만날 줄 알았다면 약간 주님 같지 않아? 혹시 주님이세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주님을 여기서 만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5절에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지금 흐름이 다 유사하죠. 이상한데? 많이 와본 것 같고 만나본 사람 같고 나를 아는 것 같은데? 혹시 예수님 아세요? 라고 물어볼 법도 하죠. 만약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데 그때까지 넉넉히 있는 거예요. 그래, 오른쪽에 던져보지 뭐 이렇게. 그리고 많이 잡히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가 베드로에게 말했죠. 우리 주님 같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허겁지겁 당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만났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우당탕탕탕 만나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주님 같아 한번 확인해 볼래? 너도 저기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 서봐 그러면 주님이 올만한데 찾아보자 했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부활 후 몇째 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지 말지 언제 그만두지 막 이런 생각들. 내가 앞으로 목회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목회 말고 다른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야. 내가 지금 목회를 힘껏 향해 한다면 어떤 책에 있는 교회가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원래 계획하고 갈망이 있는 곳에 막 무작정 뛰어드는 게 맞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잖아요. 물론 뭐 그런 거 말고도 연애를 할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밥 뭐 먹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있지만, 그죠? 우리는 매일의 선택들 안에 하나님이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기독교 교사로서 길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 학교 가봐라, 교회 음악가로서 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연주회를 해봐라,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같음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름으로 자기의 존귀함을 찾겠다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시그널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채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의 묵상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듣는 교수님들의 강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수업 시간에 졸다가 번쩍 일어나 밖을 바라보는 창문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벗들과 나누는 그런 일상적 대화를 통해 여러분과 늘 만나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기에서 만나자, 여기 가면 길이 있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와 같아질까 보다 내가 얼마나 다르고 내가 얼마나 멋지고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다 보니 그 주님의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지 않을까?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 삶을 특별하게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특별한 목사가 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소리를 내는 교회 음악가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은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특별한 것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너무 나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같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가고 싶어요. 그의 곁에 가서 그와 함께 얘기하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와 함께 벗됨을 이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를 돌보고 있고 그를 가르치고 있고 그에게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목사고 나는 다른 교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교사고 내 소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비하면 그냥 일상의 소리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소리는 뭔가 달라요. 당신의 목회는 뭔가 다릅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뭔가 달라요. 그 소리가 우리를 다르다고 인식하게 만들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똑같은데 주님이 그냥 우리의 색을 진하게 만들어주실 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그 각자의 아름다움이 빛나게 하실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같이 살도록 부름받은 꽃밭에 꽃들이고 정원에 나무들일 뿐이죠. 사람들은 이게 달라요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정원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같은 나무예요. 우리는 똑같은 꽃밭에서 같은 양분을 흡수하는 같은 꽃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 속에 같아지려고 하는 주님으로 인해 피어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이 어디서 역사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학생으로, 교수로, 교직원으로 섬기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는 데서 종기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나는 가장 당신과 같습니다 하는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내게 있는 노래가 당신의 노래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교회 음악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독교 교육의 희망이 있는 거죠. 당신이 지금 사실은 그분의 돌봄 안에 있는 겁니다. 나도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 목회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시그널은 여전히 비춰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힘껏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함께 예수를 따라 같음을 추구해가는 방향으로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남들과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를 존귀히 여겨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다름이 생존의 자격증이 되는 이 세상에서 다른 목사, 다른 교수, 다른 학생, 다른 교사, 다른 음악가가 되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가장 똑같은, 죄인들과 아파하는 이들과 가장
가장 똑같은 자가 되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를 정말 교사와 교수와 목사와 음악가로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곳에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의 시그널을 알고 누리며 산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지배하게 하시고 그 방향을 향해 힘껏 살아가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희망을 붙들고 성취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